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오늘 3프로TV에서 네. 또 탄생한 또 다른 스타분이시죠. 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원래 이제 미국 주식 뭐 마감 상황 이런 거 이제 얘기해 주시다가 하나하나 투자 팁들 하나 이렇게 공개해 주시면서 우리의 어떤 그 주식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좀 말씀 주셔갖고 이제는 뭐 이분 믿고 간다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 저 상담소에서 그 얘기 못 들었어요? 뭐요? 전 종목 하종 가실 때 네. 그 단말기 밑에다 라이터 켜고 있었다고. 아 이거라도 올라라. 제발 좀 오르라고. 아니 근데 요즘 이제 2030 세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아마. 네. 무슨 너 뭐 그래. 근데 진짜로 저는 이제 알잖아요. 네. 그 상황이. 출근하면 전 종목 하종가 치고 있는 거야. 네. IMF 전에. 예를 들면 네. 네. 삼성전자 포함해서. 네, 네. 불을 켜고 있는 거.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얼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네. 뭐 미국 마감 상황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 혼조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69% 상승을 했고 다우가 0.12% 하락 그리고 S&P 500이 0.36% 상승을 했는데 이런 현상은 지난주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혼조죠. 예,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스닥이 4% 상승을 했는데 예. 다우가 0.59% 상승을 했거든요. 예. 완전히 그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강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네. 있는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오전에 시장이 강세였는데 장중에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네. 봉쇄력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어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독일의 닥스 지수가 1.6%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1.57% 하락을 예. 했거든요. 근데 이 영향을 어제 받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그리고 나스닥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뭐냐라는 게 보면은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실적 발표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데이입니다. 사실은 네. 이것부터 먼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번 주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스, 3M, GE 등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내일이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28일 날 AMD 실적 발표를 하고 29일 날 아마존과 캐터필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다 있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이번 주 시장을 이것만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들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사실 시장에 따라서 연동하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는 이 실적 발표 때문에 이들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이번 주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에 있고 특히 내일 발표될 애플의 1분기, 애플은 9월 결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 달러 달성을 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종목별로 시장이 움직이고 그 종목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이번 주에 주요 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우가 약세 이런 특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나온 약 2조 달러에 가까운 신규 부양책 이것이 상원을 통과하는 것이 약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겠다라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어요. 예. 그렇다면 경기 부양 정책이 좀 늦어지겠구나. 그럼 그 사이에는 유동성에 의한 성장주 쪽으로 좀 더 다시 한번 또 매기가 몰리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좀 어저께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뉴스에서는
미국의 그 콜옵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렇게 콜옵션. 열심히 봤는데, 예, 콜옵션. 오른 거에 배팅하는 거죠. 예, 오른 쪽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옵션 거래는 근본적으로 그 헤지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헤지 거래를 많이 하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약 3년 전에 2%였는데 어제 통계로 봤을 때 10%까지 올라왔고요. 야. 헤지 거래보다 투기성 네이키드 거래라고 많이 하죠. 예. 네이키드 거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도 옵션이 있거든요. 종목 옵션이 테슬라,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순으로 네. 콜옵션 매수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테슬라 콜옵션은 예, 풋옵션이 아니고 예, 콜옵션이. 그래서 좀 달라졌네요 분위기. 예,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거 보면은 원래 그 파생 상품이라는 건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경기도 좋아지고 향후에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구나. 그래서 향후에 주가 그리고 시황을 좋게 보는 쪽이다라고 또 해석하는 쪽도 있고요. 네. 이거 너무 이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냐. 이거 지금 상태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석들도 여기 이 같은 뉴스에 같이 다 이렇게 딸려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지금 여전히 시장에서는 위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콜옵션에 들어오고 그리고 개별 종목에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는 미국의 ETF를 중점적으로 하는 펀드가 있는데 아크 인베스터라는 펀드가 있어요.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일 뜨는 데죠. 그러니까, 예, 요즘에 ETF인데 100% 200% 수익률이 나는 그러니까. ETF가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펀드에서 중소형주 위주의 ETF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중소형주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구나라는 네. 것을 읽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우주항공이나 드론, 위성 이쪽에 관련된 우주탐사 ETF 이런 걸 출시를 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주식들을 담아서 여기서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강한 시장이냐면요. 스페이스X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스페이스X 뭐 그 자회사 상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만 나와도 네. 거의 관련주들이 막 뜨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여기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엄청 오르던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다 신고가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이름이 너무 매력적이네. 에어로스페이스. 너무 좋지 않아? 에어로스페이스요? 에어로스페이스. 모르겠어요. 아니 뭐가 다 감이 오잖아. 아 그래요? 이름으로는 사실은 이들의 실적이 그만큼 주가 오르는 걸 추정하면서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네.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시장은 이만큼 지금 강세 마인드가 굉장히 있고 수급 전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강하다고 했는데 어제 이렇게 보면은 페이스북이 1.3% 올랐고 아마존 애플이 2.7% 올랐고 아마존이 0.03% 넷플릭스가 1.4%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이 1.24% 하락을 했고요. 인텔이 2% 하락했는데 테슬라가 4.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즉 어제 보면 애플과 테슬라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나스닥과 S&P 500은 플러스인데 다운은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네. 이것이 이번 주에 지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계속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봅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 후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27일 날 있는데 이게 되게 네. 중요한 뉴스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황에서 플로우에서 봐야 되고요. 이번 주만 보고서 시황을 본다면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황 때문에 종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요 기업의 종목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다. 첫 번째 네. 말씀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는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을 기대되는 이쪽이 이 굴뚝주나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더 많다. 빵주에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강한 현상이 나타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세 번째는 지금 어제 보면은 넷플릭스가 1.4% 하락했잖아요. 빵주들이 다 오르는데 왜 이랬냐. 지난주에 넷플릭스가 급등했거든요. 호실적 발표하면서. 네. 자, 이걸 보면은 어떤 걸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냐면 이번 주에 빵주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번 주에 오르면 다음 주에는 좀 주춤할 수 있겠구나.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도 잠깐 좀 언급을 드리면요. 우리 시장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2% 양시장 다 이상 올랐는데요. 코스피 3208포인트, 코스닥은 999, 1000포인트 많이 네. 있습니다. 부장님, 예. 찾아보니까 예.
2000년 9월 이후 처음이래요. 1000포인트 예, 예, 예. 가는 게. 이 코스닥은요. 네. 1000포인트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예. 예, 주식시장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 마디 가격. 마디 예. 가격을 넘어서면 일정 정도 조정을 볼 수 있겠지만 돌파하고 나서 강한 특징을 좀 그게 갖거든요. 그게 또 지지선이 되죠. 예,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왜 요즘에 중국 얘기를 계속 하냐면은 중국이 2017년에 있었던 고점을 전 세계 글로벌 국가 주요 지수들이 다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돌파를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돌파를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까지의 매물대나 그 다음 고점이 어디에 있냐면 무려 4,600포인트에 있습니다. 한참, 그 왜냐면 수직낙하했기 때문에. 예, 예. 수직낙하했기 때문에 한참 위에 있습니다. 4,600이요? 예.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고점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를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한 지수대를 저항을 받다가 그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시장이 가볍게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지지대 마디값 뭐 이런 거라는 게 예. 사람들이 내 주식을 살 때 예. 야, 지금 990 아니 뭐 1003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든 사주자 이렇게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뭔가 내 주식이 오를 것 같으면 사고 안 오를 것 같으면 팔고 뭐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 다 더해진 게 그 지수라는 걸 텐데 마디값이라는 예. 게 그게 왜 있습니까 그게? 정프로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냉철한가? 아니 냉철이 아니라 냉철하게 주식을 사시나? 네. 정말 좋은 질문 있습니다. 근데 내 주식에 대해서 네. 관심, 내 주식이 뭐 8만 원, 네. 5만 원이냐 8만 원이냐고 중요하지. 지수가 뭐 8. 아유 그러셨어요. 왜 마디값이나 지지나 네. 저항이 중요하냐면은 수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존재 진짜 하냐는 거예요. 예, 실제로 사람들이 네. 예를 들어서 9만 5천 원짜리면은 네. 9만 5천 원, 9만 6천 원 올라가면 사람들이 10만 원에 매도를 해놓지 네. 그 뭐 9만 8,900원, 9만 7천 이렇게 매도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마디값에 매수세도 많고 매도세가 많기 마련입니다. 개별 주식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수에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아, 네, 쭉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네. 마디값에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심리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 요인으로 거기에 더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아,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박스피에 무려 20년 동안 있었던 박스피가 어디 있었냐면 네. 500에서 1000까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아마 우리 김포레님 아실 거예요. 알죠. 네. 500에서 1000포인트를 네. 정말 딱 마디로 500에서 1000포인트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걸 돌파하니 그 네. 이후에 2000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2000포인트 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천이에요, 천. 그러니까. 천이에요. 묘하게 그런다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그 마트에 가도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데 미국 마트에 가잖아요. 10불짜리 상품은 아예 없어요. 10불짜리 프라이스 택이 없다니까. 9불 9구지. 네. 10불짜리는 아예 없어. 아니, 진짜 없다니까. 진짜 그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또 그 한인마켓 등 있거든요. 한인마트. 네. 네. 그런데 가면은 9불 9구지. 네. 아니 무슨 그 10불, 20불 이런 거 없다니까. 그게 저항을 느낀다는 거지. 제 얘기가 그겁니다. 자, 마트 가격, 상품 가격은 다 9불 얼마 아니면 뭐 18.99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날 가서 산 그 금액 자체가 그러면 다 10만 원 아래로 묶이느냐 혹은 20만 원 아래 묶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이 그날 가서 모아서 산 거는 대략 뭐 15만 원도 나올 수 있고 뭐 10만 3천 원도 나올 수 있는 거지. 개별 가격들이야 다 그렇게 뭐 8.99 뭐 9.88 뭐 이렇게 되지만 그 썸으로 더한 거는 그렇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근데 실제로 힘들구나. 시장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힘들어. 심리가 그렇게 반영을 변했나 봐. 아이고 참. 아, 쉽지 않네요. 우리가 뭐 사실 주식 투자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건데요. 네네. 여러분 그 차트 분석하고 이런 또 시황 얘기 들으실 때요. 저는 즐겨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 투자자들 그리고 주식 시장 차트 이런 거 보실 때 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딱 이걸 그렇죠. 보면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거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심리에서 어떤 상황을 그리고 있느냐. 이 차트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사고 싶어 하는 건가? 네. 팔고 싶어 하는 건가? 지금 심리가 지금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계시면은 네. 그러면 시황을 읽거나 차트를 보실 때 좀 더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사람이 한다는 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 그래야 빈자리가 생기고 그래야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도 보면요. 네. 오늘 현대차하고 삼성바이오 실적 발표라고요. 네. 다 읽어드려도 너무 긴데 내일 LG와 LG플레이, 삼성전기, 삼성물산 그리고 28일 날 삼성전자, 삼성 SC, 네이버, 현대모비스 뭐 쭉쭉 이번 주에 엄청난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주에 이벤트 데이가 되고 이번 주에 강세가 단기적으로 조금 상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우리 좀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첨언을 좀 드리면서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는 그 이벤트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MSCI에서 그 중국 기업 편출한다고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35개 정도가 되는데 1월 27일 날 리밸런싱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유리한 거예요? 예,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걔네들 나가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요 리밸런싱이 있어서 요 이벤트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디 뉴스 얘기하느라고 내가 보니까 제길 부장님께서 약간 패스를 이루셨단 말이야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시황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사실 네네. 오늘 시장 버블 붕괴에 대한 경고 뉴스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이렇게 네. 할게요 우리가.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시장 버블 붕괴에 대한 경고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요걸 읽어드릴 테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워딩에서 우리는 어떤 팁을 얻어낼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도이치뱅크 그리고 IB 전략가 그리고 칼라이카 제러비 그랜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난주에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주된 근거는 뭐냐면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제공된 막대한 저금리와 유동성 이것으로 인해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네. 결국 연준은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도 시그널이 가까워지고 있고 이건 투기자 상승의 마지막 신호들이 발생하고 1분기 중에 정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자, 이 사람들 얘기를 하고 제 의견도 좀 말씀을 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네. 의견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는 느린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며 바이러스 불확실성은 여전함. 연준은 예의주시하며 충격에 대비할 것. 일정 수준까지 인플레이를 용인하며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기 회복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옐런 장관 지명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부채 우려보다 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 인위적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회복되면 법인세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보스 아젠다 정상회담에서 라가르드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 회복 원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궤도 이탈은 없을 것이다. 지금 뭐 백신 공급 차질 노이즈가 있지만 네. 결국은 경기로 회복될 것이고 비상 매입 프로그램을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투자 그루들의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부유하고 그 부유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제 부유해지고 싶은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바로 투기적인 시장 상승의 마지막 단계이다. 굉장히 의미 있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제러미 그랜섬 이분이 얘기를 하신 네. 겁니다. 네. 어떤 이게 무슨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이미 부유하고 부유함을 네.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 마치 이제 막 부유해지고 싶은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 예. 그러니까 돈 꽤 많이 있는 자산가들이 좀 더 고위험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막 투자할 때란 얘기인가요, 혹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물론 각자 의견이 다 다르니까요. 네. 근데 제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사실 지금 꼭 내가 뭔가를 막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전혀 문제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조바심이 느껴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투자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포머증후군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단계가 되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단계가 시장 상투를 좀 의미한다 이런 네. 표현을 드렸고요. 또 읽어드리면 개인 투자들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 네.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의 심장과 영혼을 던져 가진 현금의 전부를 시장에 넣고 있다. 네. 이 같은 버블 치고 최소 50%씩 하락하지 않았던 전례는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리를 잡을 때가 거품이 빠지기 시작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예요? 예? 이건 지금 이것도 제레미 그랬음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이 같이 묶여 있어 갖고 제가 심장과 영혼을 던져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금 전부를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인플레를 용인한다. 지금은 부양책이 더 중요하다. 지금은 안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면 법인세 인상할 거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자리를 잡을 때가 타이밍이다. 이걸 키워드만 제가 불러드렸거든요. 네.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의 의견은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은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은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발생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인플레가 발생이 되고 실질금리가 상승이 되면 연준은 테이퍼링을 할 거고 그렇다면 한계 기업이나 한계 국가의 위기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래서 상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아주 심플해집니다. 시황은. 시황을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지만 조금 중기적 시황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 네. 야, 결국은 담근 돈 풀 거고 시장 좋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언제 시장이 상투를 치고 꺾일 거냐. 이건 연준이 자금을 회수하거나 테이퍼링을 하거나 QT를 할 때이구나. 그러면 연준이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언제이냐. 결국은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모두 다 이제 괜찮다라고 할 때이구나. 자리를 잡을 때가 예, 자리를 잡을 때라구나. 바이든 대통령이 자리를 잡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우려에 대해서 해소가 되고 경기가 좋아질 때. 나와 돌아다니고. 예, 그 얘기를 그냥 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경고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거기 더불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비아냥거리시는 분들 지금 댓글에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믿는 무적점 믿는 분들이 있고 양극단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이들이 어떤 시점을 맞추진 못해요. 어떤 지수를 맞추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워지 않아서 그런 징후가 나타났었고요. 또 이들이 아 여기서 많이 빠진다라고 나쁘게 얘기할 때는 머지않아서 좀 나쁘게 얘기하거나 또는 머지않아 좋게 지는 이 시차가 발생을 하지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기 시황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 지금 그러면 이걸로 본다면 상반기까지는 뭐 시장이 그렇게 꺾이진 않겠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 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뭐 차트 보실 분들은 아무도 다 보시면은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 코스피 차트를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불기둥이에요. 예, 네, 3개월 월봉이 40 지금 어제까지 올랐으니까 45% 올랐을 거예요. 3개월 동안. 개인들이 지난 작년에 월에 한 4조씩 샀거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근데 지난 12월, 1월에는 몇 주 샀냐면 14조 샀어요. 14조.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그래서 그때 작년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의 성향하고 이번에 들어온 자금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또 투자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하튼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면 3개월 동안 급등한 상태에서 그래? 그럼 올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급등을 했어? 근데 좀 걱정이 돼? 여러분 솔직히 좀 걱정도 약간 되시잖아요. 네. 고고 외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상승을 했어요. 그 5개월 상승을 한 후에 9월과 10월에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2차 상승에 지금 불기둥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때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난 9월과 10월에 있었던 그런 조정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기간 동안 할 거냐, 어떤 종목을 할 거냐, 내가 회전율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것을 판단하는 전략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네. 사실 이 버블 붕괴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워딩을 보면 아, 내가 어떤 시황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들이 다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 9시에 개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네. 아, 좀 보수적으로 견제하고 있다가도 어제처럼 야, 천 막 이렇게 가면은 네. 아, 갑자기 무장 해제되고 또 막 화랑 막 이런 막 들떠 있다가도 네. 한 2% 빠지고 뭐 다시 3천 무너진다는 얘기 나오면 다시 보수적이 되고 네. 이러잖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와 시황을 갖고 이제 받아들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관을 가지시라는 거지. 네. 예. 나는 경제를 좋게 보는데 나는 그 주식시장이 그래도 장기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조정은 내가 각오하고 있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반대도 예. 마찬가지고. 예. 예. 그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꾸 보완해동하지 말고 네. 여러분들의 그 관을 견고하게 만드는데
그냥 뇌피셜로 하지 마시고 박병창 부장님이나 또 염수관 부장이나 저희 패널들이 드리는 그걸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걸로 네. 만드시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귀가 크게 열려 있어서 이 스폰지처럼 여러 정보들을 잘 흡수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의 실험가는 그러니까. 단단해진다는 네. 거 예,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벌써 싶네요. 6만 6천 분 이상 들어오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저희가 듣고 싶은 팁이 있으나 그건 또 내일 저희가 좀 네. 듣도록 하고요. 아, 박병창 내일 박병창 부장님 내일도 나오시죠? 내일 오셔야죠. 네. 네. 주말에 나오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안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내일 꼭 팁 좀 전해주시고 저희가 또 다음 타자가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예, 박병창 부장님은 이 정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